안녕하세요. 예, 여기 뒤에 바닷가 보이시죠? 예, 여기 어디냐? 저 월정리 해수욕장 왔어요. 예, 제주도에 그래도 대표적인 해수욕장이 몇 군데 있잖아요. 예, 여기 구자읍에 있는 월정리 해수욕장에 왔는데, 여기 오니까 그래도 서핑하시는 분도 아직까지 계시고, 예, 바닷가에서 아직 노시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. 아직 날씨가 그렇게 막 춥지 않아서 그런 것 같은데, 한번 둘러봅시다, 여러분들. 예, 가봅시다. 산 너무 예뻐. 저쪽에는 풍력발전기도 있고 그래서 저쪽에 보면은 저쪽에 사람들 엄청 많죠. 다 서핑하시는 분들 지금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. 멀리 보여드려요 이렇게. 다 서핑하시는 분들이 바닷가에서 그러니까 안에서 커피 마시면서 바닷가 볼 수 있으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. 아직까지 사람들이 이렇게 있다는 거는 아직은 덥다. 그래도 더워서 날씨가 좋으니까 예, 바닷가를 찾는다. 예, 이런 거죠. 예. 참 이렇게 사람들 많이 있죠. 뭐라고? 갈매기에 밥 먹으러 간다고? 나 그럼 나도 밥 먹으러 갈게. 안녕. 안녕. 월정리 해수욕장 잘 있어. 안녕. 맛있다. 괜찮네요. 맛있네. 이거 메추리알 한번 드셔보세요. 한번 드셔보세요. 이거는, 이거 먼저 제가 한번 버섯. 이건 버섯이요. 이것도 버섯이고. 버섯 드세요. 표고버섯인가? 맛있다. 부녀에서인가 이거 반찬 갖고 온 것 같아요. 아까 와서 이거 반찬이라고 하면서 가져가라고 하더라고. 내일은 토요일이고 일요일날 월요일날 비 온다고 하던데요. 태풍 영향 때문에. 진짜 가을 되니까 태풍이 많이 온다. 이거 어묵, 이거 어묵 넣으니까 더 맛있다. 진짜 맛있다. 오늘은 주간보에서 뭐, 정신 뭐 줬어요? 백기뜨거 한번. 백기, 아. 어디 식당 갔구네. 식당 가기네. 죽 먹고 밥 내나 니 척한 거 계란
저기 밖에 어디 놀러 갔다 왔어요? 응, 밖에 놀러 갔다 왔네. 어느 답변한 거 오는 거. 어느 동네 갔다 왔어요? 호흡하면서 천천히 드세요. 서귀포. 서귀포 갔다 왔구나. 그 할망은 막 말이 한구라. 말이 하네. 여, 서, 그 선생들 말 불만 굴레해도 또 울고 또 울고 가. 다음 쓰그룹 때는 뭐라 하기만 뭐라